맹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누구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난방도 못한 채 냉골 같은 방 안에서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들을 조혜원 기자가 만났습니다. 3평 남짓되는 방에서 홀로 사는 76살 오순이 할머니. 방 안에서도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에 두툼한 외투는 기본입니다.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닥에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기장판뿐.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등이 온통 부르터 갈라집니다. 머리가 띵할 정도의 냉기만이 가득한 방안 온도는 영하 4도. 추위와 함께 찾아온 뼈 마디마디 통증에 오할머니는 긴 겨울이 두렵기만 합니다. 방에 들어와도 썰렁하지. 밥은 먹을 때도 썰렁하지.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야.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내,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김모 씨. 겨울이 되면 두 배로 뛰어오르는 난방비에 생활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한기를 막기 위해 유리창에 비닐을 붙여보고 신문지로 창문 틈을 막아봐도 소용없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10만 원 안쪽의 난방비가 지원된다지만 세 가족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데우기에 그리 넉넉지는 않습니다. 아무래도 여름보다 겨울 두 배 이상 되니까 힘들어서 춥죠. 아무리면 이렇게 뭐 그다 딴 데 갈 수 없는 거고. 몸이 불편한 아내는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 바로 식탁 아래서 불편한 잠을 청하기 일쑤입니다. 해가 넘어가면 추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. 보드랑 위치로 가면은 방바닥이 따뜻해지거든요. 거기다 유지하고 그냥 앉아서 거기서 지내요.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. 요즘 같은 추위를 힘겹게 버티는 이들은 바로 우리 주변 이웃입니다. TJB 조혜원입니다.